저는 이제 풀피리를 만난 지 15년 됐어요.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쪽에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. 플립을 악기로 삼아서 어렸을 때부터도 플립을 물고 자랐지만 악기로, 즉 음정 다락을 빚어서 연주를 하는 거는 15년이고 그때 이제 미국문화재 선생님을 만나서 풀피리 연주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풀피리 소년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저의 자사전 책인 그림책이에요. 저는 그림책 작가이고 풀피리 연주가이고 풀피리 스토리텔러입니다. 아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마 저를 방송에서도 보셨을 수가 있어요. 황금연못에 나왔었고 또 아침마당에 나왔었고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거기서 또 봤을 거예요.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. 그리고 또 저녁 때 우리 엄마들은 저녁밥 줬다가 생방송 투데이 저녁 거기서도 한번 볼 수도 있어요. 저렇게 방송 활동으로도 풀피리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시즌1이 폐지가 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. 시즌2 10월달부터 시작돼요. 거기에 녹화 촬영 끝마쳤어요. 언제 한번 딱 나오면 아 저기 봤다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이게 도깨비라고 하는데 풀피리를 부는 도깨비, 풀김이라는 뜻이에요. 도깨비 우리나라에 뭐 많은 깨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플립을 좋아하는 도깨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그 도깨비는 자연과 친구가 되고 또 어린이와 친구가 되고 그래서 마음껏 푸른 들판 세상에도 뛰어놀았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풀깨비고 저의 첫 그림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에도 풀깨비 TV에서 풀깨비라고 치면 아 제가 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체험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. 한 곡 연주해드리고 체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체험은 여기 스탠드로 이렇게 앉아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요. 한 곡을 연주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계시면 악기를 나눠드릴 거예요. 그리고 떠다 떠다 비행기 이거를 끝까지 오늘 성공해서 분다 그러면 악기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까 궁금하죠? 마지막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. 네, 음악 좀 올려주세요.